이계도 함수 보겠습니다. fx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이계도 함수예요.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는 뒤에서 다시 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두 번 미분하는 거에 대한 과정적인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프라임이 없었다면 그냥 프라임의 정의죠. 근데 여기 f자리가 f'이 있으니까 얘가 이계도 함수다라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f의 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것 같아요. 기호도 한번 봅시다. fx 미분하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f'x 기호수죠. 또는 y가 fx랑 같으니까 y'도 쓰고, 그 다음에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에 대한 극한 표현도 쓰는데, 이 y가 fx랑 같잖아요. 그래서 y 대신에 fx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얘가 크니까 좀 밑에다가 내려서 이런 형태로도 표현을 하죠. 이계도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f'x를 미분하게 되면 2'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fx를 미분을 하는데 얘를 미분을 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괄호를 풀어서 위에는 d가 두 개가 있어서 d제곱에 x 이렇게 표현하고요. 밑에는 d에 x의 제곱 이런 형태로. 뭐 약속이니까 이런 기호로 2'을 표현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식은 좀 길지만,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설 보면서 바로 해볼게요. 어떠한 식에 대해서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를 이계도 함수로 구할 거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하면 되죠.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 2가 내려오고, 괄호에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속미분인데, 요거 미분하게 되면, 2x 더하기 3 이런 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까지가 이제 한번 미분한 거예요.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곱의 미분법을 써서 2는 원래 있는 거고 왼쪽 거 먼저 미분. 요거 미분하면 여기 그대로 순서대로 읽읍시다.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왼쪽 거 그대로, 오른쪽 거 미분. 이거 식을 쭉 적은 다음에 미분한 식을 쭉 적은 다음에 정리해서 적으면 돼요. 얘가 이계도 함수입니다. 어렵진 않죠. 만약에 뭐 지수함수랑 사인이 섞여있는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요거 미분, 이걸 한번 하면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 건 미분, 오른쪽 그대로,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왼쪽 건 미분하면 3x에서 3이 내려오죠. 속미분에서 3 내려오고 왼쪽 오른쪽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3은 요거 사인 미분하면서 3이 나온 거예요. 요거 미분하면서 3 나오고 왼쪽 거 그대로 하고 사인 미분해서 코사인 되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도함수죠. 프라임입니다. 얘를 한번 더 미분해요. 같은 방법으로. 책에서는 3을 요쪽에 묶어서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거 그대로. 왼쪽 거 그대로, 오른쪽 미분. 미분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루트 들어가면 이거 식좀 복잡해요. 루트 속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 루트 fx분의 f'x처럼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형태를 2를 약분하고 이제 적은 다음에 얘를 한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분모가 또 루트 형태라서 꼭 몫의 미분법 써보면 분모 제곱하고요.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거 그대로.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하고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몫의 미분법.
그다음에 분모는 그대로인데 좀 복잡하니까 왼쪽으로 좀 빼냈고, 요거 미분하면 1 되죠. 그래서 없어져서 얘만 남고, 그다음 요거 미분하면 또 2루트 fx분의 f'x에서 2 약분되고, 그다음은 여기 루트로 또 통분을 해야 될 상황이죠. 요 뒤에는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 앞에 x제곱 더하기 1이 있는데 얘를 루트로 통분을 하게 되면 얘랑 곱해져서 이게 x제곱 더하기 1로 바뀌고,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분모에는 얘랑 얘만 적고 분자는 1만 남았습니다. 그걸 정리한 게요 식이에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 미분하는가, 요거는 이제 뒤에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왼쪽 거 먼저 x 미분하면 1 되고 지수 그대로 적어주고, 오른쪽 거 미분하면 여기에 대한 속미분인 a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a가 내려오고 원래 x가 있었고, 그래서 얘는 ax 적어주고 2에 ax 플러스 b 이런 게 됩니다. 지수로 묶어보면 지수 묶음이 남는 게1 더하기 ax가 남고 2에 ax 플러스 b가 되고, 한번더 미분하면 요거 먼저 미분하면 a 되고 지수 그대로 있고 왼쪽 거 그대로 있고, 요거 미분하면 a가 내려오고 속미분에서 a가 내려오고 2에 지수 그대로 있고, 얘도 얘랑 전개해서 합쳐보면 2a 되고요. 2a 더하기 f'0 대입합니다.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f'0 대입하면 얘 없어지고 1, 2에 b만 남네요. 그러면 b는 ln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요거 다 없어지고 얘만 남죠. 2a에다가 요거 없어져서 2에 b가 남는데, 2에 b가 2라는 거 아니까 4a가 되고요. 4a가 4가 되면 a는 1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b랑 a를 결정. 그 다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미분을 다 해서 대입해서 하나의 식에다 넣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x 그대로 미분해도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 2x가 남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덕분에 마이너스 생기고 속미분에서 2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2의 사인의 2x가 되고, 역시나 2x로 묶일 거고요. 그 다음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y의 2'은 얘는 그대로 한번 적어줍시다. 코사인의 2x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미분하면 EX는 그대로 두고 묶어냈다 치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사인 X,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의 코사인 EX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EX인데 여기 X만 적혔네. 마이너스 4의 사인의 EX.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 전부 다 EX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X는 EX로 다 묶일 거고 남는 것만 적어보면 그 다음 전부 다 코사인 EX, 사인 EX니까 코사인 사인만 표현해 볼게요. 2'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사인이랑 마이너스 3의 코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임에서는 코사인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인데 a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 코사인이랑 마이너스 2a 사인이랑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y는 코사인에다가 5의 코사인이에요 얘가 0이 돼요 라는 형태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0을 만들 수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사인으로 정리해보면 사인이 여기 있고 사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사인은 여기랑 여기랑 있고 사인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 코사인은 넘기면 2c가 되고 마이너스 ac는 2 코사인이 되어서 아 a 구해줘 참 여기서도 똑같이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 하나 절 하나 마이너스 2가 되더라.